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동시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 날 부르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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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획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의 평안과 친밀한 상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혜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힘을 주세요.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목이 기도 곱하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많이 하고 막 교회 안 빠지고 진짜 잘 나와도 사랑이 0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 0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성경책 다 펴져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성경책 없는 사람. 다 있죠?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봐볼게요. 1절. 선생님 여기 성경책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나가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결국에는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랑 디모데가 같이 쓴 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하였어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고 뭐 이런 거를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희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감사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있나요? 이 찬양 제일 처음에 부를 때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MBTI N인 친구도 요거 암송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나나요?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랑 간구를 하는데 그거를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가 이제 첫째 주 이제 말씀이었던 그때 그 핵심 말씀이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본보기를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아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찬양을 하면서 감사로 아뢰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할까?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평상시에 계속해요. 여러분들 왜 감사로 해야 될까요? 왜 감사로 기도할까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걸요 본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요 본문에 이 편지 쓴 사람들도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도할 때꼭 감사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 잘 생각해봐요. 감사하는 기도. 감사에 충만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할 때는 보통 진짜 하나님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하나님 말고는 뭔가 아를 데가 없을 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기가 사실 힘든 상태가 되게 많죠. 근데 왜 기도가 감사의 기도, 잠깐,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난 거고, 내가 잘한 거고, 운이 좋았던 걸로 다 끝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막 감사를 했어요. 그럼 그 감사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내가 잘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고,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로 표현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건 사실 결국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도 나를 위해서 선하게 쓰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어렵고 염려가 되는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감사할 일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해버린 게될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뭔가 나를 도와준 뭔가 이걸 이끌어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인스타에서 짤로 이렇게 올리다가 본것 같아서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봤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는 것들은 그게 제일 쉬운 거래요. 불평불만 하는 게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불평불만을 해버리면, 이거 이래서 못해, 저거 저래서 못해, 하고 못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평불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게 사실 살아가는데 제일 쉬운 거래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이러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건 못해. 그거 뭐 해서 뭐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편한 거죠.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러이러이러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합리화하기도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불평이랑 불만은 믿음도 소망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되게 비겁한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럼 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이거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소망도 없는 거. 여기서 소망을 못 발견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소망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자꾸 내 안에서 이거를 못하는 핑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갖다가 난 이렇게 이것도 못 받쳐주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럴 능력도 없어서 못하는 거네라고 해버리는 순간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냥 편한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딱 지점에서 감사는 되게 힘든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요. 감사할 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감사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 거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뿅뿅뿅뿅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한테 새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게 기도라서 되게 사실은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그걸 하는 힘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일이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일인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너희에게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똑같고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조금 뭔가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새번역에서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 믿음의 역사. 왜 믿음의 역사일까요? 왜 사랑의 수고고 왜 소망의 인내일까요? 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아 당연한 얘기하네 할수 있지만 그냥 딱 요렇게 들었으면 아어 그렇 어 뭐지? 약간 이렇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웃을 사랑할 때나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루는 거랑 조금 다르게 어디 드러나거나 보이지가 않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역사로 쌓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고 뭔가 뭔가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선생님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라고 눈에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믿음의 역사는 방금 이 말한 것들은 어쩌면 다른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사랑에 더 가까울 수 있고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랑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뭐 진짜로 역사로 쌓이지 않으면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쌓이는 거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전진해 나가고 그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역사로 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뒤에 오는 수식어들이 많을 텐데 왜 역사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믿음의 뭐뭐, 믿음의 어떤 행위, 이걸로는 좀 믿음을 다 포괄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 그 믿음이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연대기들이 쌓여 나가는 거, 그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닐까?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마음을 조금 더 쓰고, 말을 이쁘게 하고,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수고스러움이 포함돼 있어요. 그쵸? 말 예쁘게 하는 거
쉬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살피면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 쉽나요?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조금 더 쓰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이 사람의 가능성을 뭔가 믿어주는 그 마음은 사실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에너지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들을 더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고 수고스러움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사랑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했죠? 기억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밑에 사랑이 다 깔려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소망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수고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수고스럽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사랑을 수고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 기억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풀어서 쓰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말했던 가장 큰 계명이자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여기 포함되면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직 눈앞에 달라진 건 없지만, 이 땅에서 뭔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꿈꾸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아까 어디지? 새번역에서 뭐라고 했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쯤에 다시 또 다뤄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망,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 땅이 뭔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거, 굳게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까지에서 자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은 결국엔 부활 소망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지만 살수 있는 거, 어둠이었지만 빛이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뭔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거기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창 소망 얘기할 때 지난달 작년에 이제 중껑마 기억나세요? 중껑마? 1학년들은 모르겠죠. 작년에 했으니까 중껑마가 설교 제목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껑마는 뭔지 알죠? 알아요? 중껑마? 중껑마 뭐예요? 준이요? 중요한 건 맞아. 중요한 것까지 맞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껑마였죠. 네, 맞았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제 중껑마였고 이게 이제 저희 대표팀 16강 진출하면서 태극기에 써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밈이 됐죠. 하나의.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말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가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유튜브에 나가는 거라 박명수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박명수 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 중껑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중껑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되게 뭔가 박명수스럽죠.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인 거죠. 이런 빈 맘짜요. 뭐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만 아나요?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떠드는데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소망 자체는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꺾였는데도 그냥 해야 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아까 말한 믿음의 역사, 소망,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분명히 꺾일 때가 와요. 오더라고요. 소망이 꺾일 때가 와요. 그리고 내 사랑이 끊길 때도 와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유 없음이 내 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이고 뭐고 감사하고 뭐고 막 뭔가 꺾여버릴 때가 분명히 와요. 그게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이 틀어질 때가 와요. 아예 한쪽이 사라질 때도 오고요. 꺾여버리는 게 인생이고 우리가 이제 환란을 만날 때 이거를 잘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 꺾였으면 어떡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미 꺾여버렸어. 때 꺾였는데도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건 게 뭐냐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 중요한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인데 이걸 사실은 이제 그냥 하는 마음보다는 꺾였는데도 기도하는 마음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기도하는 마음 중꺾음하는 이제 박명수님 때문에 나온 그 뭐냐 약자고요. 오늘은 사실은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에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내가 진짜 개근하면서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아도 꺾일 때가 온다. 이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더 꺾여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했는데 이걸 꺾일 수가 있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꺾였다고 생각할 때는 꺾였음을 그냥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소망이 사라졌구나.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그 마음이 없구나를 일단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였는데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시 나를 또 살리게 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해서 살아나는 경험이 진짜 꼭이 고등학교 시기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해보면 꺾여버리면 그냥 꺾인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꺾였는데도 내가 붙잡을 게 있다라는 어떤 진짜 조금의 소망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러려면 적어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건 이제 매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챗GPT로 기도문 쓰고 그걸로 학생 주간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하기를 권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급했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는 뭔가 우리 뒤에 따라오는 뭐도 없고 정해진 날짜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신앙생활의 어떤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날의 시편을 적잖아요. 이걸 토대로 GPT에다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어. 그러려면 나 나름대로의 이 설교의 요약에 대한 한줄 정도가 있어야 되죠. 나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거를 느꼈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만 적어. 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 이 키워드가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번 한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기도문을 써줘. 딱 요렇게. 이거를 이제 매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 AI가 두렵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뭔가 질문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뭔가 하는 게 번거롭고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씩 질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될그 질문하는 능력을 저는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랑 연결될 수 있으면 진짜 가장 좋겠다. 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일들에 꺽먹고 알먹고 하면 좋잖아요. 기도도 하고 내가 GPT한테 질문하는 능력도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면 잘안 되니까 어떤 이런 말씀, 메시지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적용해 보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세대에는 진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혹시 두렵더라도 내가 당장 한 질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거를 매주 하다 보면 결국에 연말에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재밌고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 편이라 이번 GPT 기도문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하는 거에 능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꺾였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려면 결국엔 이게 좀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마음이 꺾여 있는데 그럼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GPT한테 기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GPT가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그 친구가 써주면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꺾인 거가 다시 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올 연말이 됐을 때는 GPT에 뭔가 기도했던 흔적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한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찬양 부르실 텐데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현타가 오지 않도록 이번 주에는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원래 습관대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꺾였던 적이 진짜 엄청 격하게 꺾인 적이 있는데 그때 습관이 결국 나를 살리는구나. 이 습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를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나오는 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뭐가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는 결국 그 습관이 나를 또 다시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막 저는 100%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나 누가 가라 그래서 나왔고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어쩌다가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가 뭐 죄책감 가질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 차곡차곡 그 믿음의 역사로 쌓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을 만드는 데에 요 시간에 이 고등부 때에 조금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직 꺾인 적이 없지만 살면서 꺾일 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꺾였을 때 그 꺾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든 뭐 슬플 때든 아니면 기쁠 때든 엄청 좋고 행복할 때든 내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상황을 감사로 아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습관이, 기도의 일상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결심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나 잘난 맛에 살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자리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붙잡고 항상 있도록 하면서 할 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에서 꺾일 때가 올 때마다 또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는 그런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들리라.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물, 그리고 어제일, 내일일, 꿈과 희망, 소망, 계획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게 많음을 깨닫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과 시간, 정성,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고 꺾였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원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발걸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나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우리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